원라인에서 민대리 역을 맡은 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착한 역할들을 좀 많이 했죠, 해왔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실제 성격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추측성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착한 척을 안 해도 돼서 조금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쾌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제 실제 모습 이상으로 착한 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해방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쾌감보다는 해방감이 있었다. 그냥 원라인을 찍을 때는 피부과는 잘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저 이렇게 형들이랑 술 자주 마시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말의 양심이랄까 그거는 지켰던 게 뭐냐면 좀 촬영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맥주보다는 소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 얼굴에 좀 뭐가 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소주를 마시면 이렇게 피부가 좀 더 이렇게 좀 탄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신이 있을 때는 소주 위주로 좀 마셨습니다. 아, 정말 많이 없었어요. 워낙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서 뛰는 거는 좀 많았죠. 뛰는 신은 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넘어지는 컷이 몇 번 좀 있었어요. 달리다가 좀 자빠지는 신이 컷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넘어지는 게 아닌데 뛰다 보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한 번 정도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그때 좀 생각이 드는 게 하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체 운동을 영화 끝나고 좀 했습니다. 아, 영화 끝나고요? 영화 작품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장과장 장석구 과장 역을 맡은 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임시완 씨와 완구 커플. 완구 커플. 완구 되죠. 제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완구 커플 어떻게 브로맨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요 질문 조금 잔인하지만 구원 커플, 완구 커플 어느 쪽이 좀 더 따끈따끈한 완구 커플로 가겠습니다. 완구 커플. 네. 거기는 끝났다. 예. 이제 따끈따끈한 완구로 가겠다. 2016년부로 끝냈습니다. 끝내고 17년은 완구 커플이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말씀해 주시죠. 병은 선배랑 시완 씨랑 촬영을 하는 차끼리 부딪히는 장면에서 저희 추격전 같은. 에? 네. 그때 가스 사고로 저희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좀 큰 부상을 당했었는데. 아이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저희 감독님이 의대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동물원 원장님께서 K대, 네. K대. 아. 예. 의대를 나오셔서 정말 빠른 응급 처치로 그분이 다행히 장애는 입지 않으시고 예. 위험하지 않게끔 네, 그런 네. 현장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병은 선배는 아까 솔직하다고 하시고 네. 예, 구렁이 같이 좀 능글거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딱 드는 생각이 살쾡이가 생각이 나셨어요. 아, 살쾡이. 네. 적들한테는 이빨을 내보이며 꼬리를 그쵸? 세우는 살쾡이. 호랑이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날카로운 네. 살쾡이. 삭. 삭. 네, 그렇죠. 삭. 삭. 예. 그리고 우리 동이는 진돗개 강아지 버전의 작은. 네, 작은 진돗개. 개. 예. 개. 강아지. 굉장히 영리하고 예, 귀엽고 그리고 가지고 놀고 싶은 예, 데리고 놀고 싶은 키우고 싶은 예, 키우고 예. 싶은 감사합니다. 자, 김선영 씨는? 백마요. 백마. 백마. 섹시하잖아요. 섹시하죠. 네. 지만 사실 우리 스쳐갔던 신이 마녀여 짧은 인사 짧았던 대화 너의 상대 여기 될 수 없는 걸까
This is a journey. 밤늦은 거리 우리 둘이 뭔가 이상해 지금 이 떨림 우린 분명 같은 맘인데 발자국 소리 마저 닮아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화 보시고 또 개봉하시면 많은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화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요.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고 주변 분들한테 많은 좋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해빙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유현석 씨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랜 친구인
청하 초대로 왔는데요. 또 더군다나 또 진웅 선배님도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영화 많이 기대하고 있고, 지금 봄이 다가오는 시즌에 또 이 해빙이라는 제목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 기원합니다. 화이팅! 조진웅 씨 초청으로 왔고요. 오랜만에 이수영 감독님 작품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해빙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지금 기대 만빵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개봉하면은 많이 보러 와주세요.